시흥 시민을 위한 시흥시만의 특별한 주거복지 울터전. 울터전은 시흥 시민을 뜻하는 우리, 삶의 안정을 뜻하는 울타리의 울과 집, 가정, 삶을 의미하는 터전이 합쳐진 말로 시흥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를 보장하는 시흥시만의 특별한 주거복지 브랜드를 말합니다. 그럼 시흥시 주거복지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1977년 경기도 시흥군 소래면 신천리 지역에 서울 양평동 판자촌 철거민들이 이주하여 목화마을 150세대를 일구며 보금자리 마을 공동체가 형성되었고 사실상 시흥시 최초의 주거복지 사업이 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답니다. 그럼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시흥시만의 다양한 주거복지 한번 살펴볼까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매월 월세를 지원해주는 시흥형 주거비 지원을 하고 있어요. 매월 월세를 지원받은 주민들이 더 좋은 주거 환경으로 이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답니다. 또한 시흥형 주거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우리 집에 아이가 있다고요? 그렇다면 잊지 말고 아동주거비를 꼭 지원받으세요. 아동주거비는 우리 집에 아이가 몇 명인지에 따라 추가로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특히 쪽방이나 고시원,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침수우려 반지하 등의 비주택에서 거주 중이거나 최저 주거기준 미달인 주거환경에 아이와 함께 살고 있다면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을 통해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사비, 생필품비까지 지원한다고 하니 많은 도움이 되겠죠?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인가 봐요. 높은 집값에 고민이 많은 것 같죠? 아직 모르셨군요. 시흥시에는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부부용 사회주택, 알콩달콩 주택이 있다는 사실! 이제 막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신혼부부는 알콩달콩 주택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고 육아도 해결할 수 있다니 일석이조겠죠? 또한 전세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에게 대출 이자를 지원해주는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을 통해 시흥시에 사는 신혼부부들이 더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추가로 지원금을 지원하니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망설일 이유가 없겠죠? 근데 시흥시에는 주거비 지원과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만 있는 게 아니에요. 들어봤나요? 낡은 우리 집을 수리해주는 시흥형 집수리 지원, 노후 건물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배, 장판, 창호, 싱크대, 주거 편의시설 등을 보수하여 주거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있어요. 전세나 월세 주택에 거주하신다고요? 걱정 마세요. 집주인의 동의만 있다면 전세나 월세 주택도 집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만약 시흥형 집수리 지원을 받지 못했다면 주거 취약계층 주택 개선 사업 지원을 받아보세요. 간단한 집수리와 청소, 방역, 정리 수납까지 지원한다고 하니 주택 개선이 필요한 집이라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겠죠? 특히 관내 최저 주거기준 미달 아동가구의 아동주거권 개선을 위해 시흥권역 복지기관, 단체, 학교, 시 등이 참여하는 민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아동주거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아동주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힘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주거비 지원 확대를 위한 신청 자격 완화 등 아동주거권 향상을 위한 정책 지향 활동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시흥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협력하여 시흥시에 전국 최초 다자녀 가구 전용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도 하였답니다. 만약 월세 체납이나 경매 등의 강제 퇴거 위기, 화재나 수해 등으로 인한 재해, 아동학대 등 가정폭력으로 주거 위기를 겪고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시흥시는 긴급한 주거 위기 가구의 임시 거처를 지원하는 긴급 임시주택을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안심할 수 있어요. 또한 이런 다양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고 받을 수 있게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여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이처럼 시흥시는 나와 이웃, 우리 모두가 안락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 시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